따뜻한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 너의 이름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내일 새벽 첫차로 오신다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 도착 2, 3일 내 배송 보장 이렇게 많은 업계가 빠른 빠름을 외치며 속도전을 내세울 때 주문 후 기본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을 미리 모은 뒤에 목표 금액이나 수량을 달성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없고 구매자는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함께 달 수 있죠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시대에 배송은 한참이나 느리지만 희소성 있는 제품을 내세운 역발상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가심비를 울리는 소비, 착한 소비를 이끄는 제품들이 많아진 건데요 실제 오마이컴퍼니 플랫폼에 있는 이 정갈한 음식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펀딩이에요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위해 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지원하고요 대중들이 제품에 펀딩한 금액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 전달하면서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6년 개봉되었던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 역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세상에 나온 뜻깊은 영화였죠 반려견의 피부 질환을 관리해주는 이 제품은 수익금의 일부를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하면서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은 여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연계해서 기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신박하고 따뜻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주목하세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대중들에게 응원받고 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겠죠? 일반적인 구매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착한 제품들 우리도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